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최병걸님의 난 정말 몰랐었네라는 곡의 반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포를 3플랫에다가 꽂으시고요. 자, D키로 이제 만들었지만 카포를 3플랫에 꽂았기 때문에 F키가 되겠죠? 네, F키의 노래입니다. F키로 노래 부르시면 돼요. 자, 한번 전주를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 건데요. 전주가 한번 시작되면 어디서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주를 끝까지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볼 테니까 운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주가 끝납니다. 전주가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딱 마땅히 끊고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요. 끊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해봤는데 운지 어떻게 했는지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번째 마디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마디부터 해볼까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연결될 때. 이렇게 코드 모양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마디 갈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코드 모양을 이렇게 잡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노래할 때는 이제 컴핑 연주로 트로트 리듬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세줄 한꺼번에 튕기는 거. 여기에서 한번 베이스 런닝이 나오네요. 하고 어떤 코드로 이어지느냐? G 코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다시 연결해 볼까요? 거기 32번째 마디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면은 노래 부분은 끝났네요. 베이스 러닝이 한번더 나왔었죠.
처음에 나왔던 거와 똑같은 리듬으로 하시는데 이제 치는 부분만 좀 다르네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마흔 번째 마디였네요. 이렇게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이렇게 여기서 뭐 컴핑으로 이다지도 컴핑으로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치는 걸로 하셔도 되고 내려긋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취향에 따라 골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간주가 나옵니다. 간주는 앞에 도입 부분 있잖아요. 앞에 도입 부분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간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이 가슴에 그쪽으로 연결이 또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노래 끝까지 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노래 나오는 부분은 뭐 그냥 이 단순한 트로트 리듬으로 계속 반주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우실 건 없고요. 전주하고 간주. 전주가 좀꽤긴 편이에요. 예,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